어느 날 아침 해니는 몹시 슬퍼졌어요. 어떤 땐 열차를 잘 끌 수 있다가도 어떤 땐 힘이 쭉 빠지고 말았거든요. 내가 이렇게 아픈 건 아무도 모를 거야. 또 엄살이구나, 해니. 제발 일 좀 열심히 해봐.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. 너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? 부품들도 새로 갈아주고 칠도 새로 해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. 계속 이러면 다른 기관차들을 들여올 테니 그런 줄 알아라. 그 말에 헨리와 기관사와 화분은 더욱 슬퍼졌어요. 헨리가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. 사장님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죠. 사장님까지 태운 헨리는 겨우겨우 출발을 했어요. 사장님, 헨리가 이런 건 증기기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석탄을 계속 떼는데도 증기가 나질 않아요. 헨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어요. 증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헨리는 결국 에드워드 역에서 멈춰야 했죠. 어떡하지? 다시 출발해야 할 텐데 기운이 하나도 없네. 헨리는 천천히 옆 선로로 빠졌어요. 그리고 에드워드가 대신 열차를 끌었죠. 사장님은 화부와 헨리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어요. 화부, 대체 헨리가 왜 이러는 건가? 아마도 석탄이 잘 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요즘 계속 석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특히 안 좋았습니다. 그래도 다른 기관차들은 화실이 커서 괜찮은데 헨리는 화실이 작아서 불이 자꾸 꺼집니다. 잘 마른 석탄을 따면 괜찮아질 겁니다. 또 돈이 들게 생겼군. 그래도 헨리를 달리게 해야 하니까 제임스한테 질 좋은 석탄을 가져오라고 하지. 석탄이 도착하자 기관사와 화부가 힘차게 말했어요. 헨리, 이제 힘찬 모습을 보여주자. 기관사와 화부는 큰 석탄 덩어리들을 바깥쪽에 빙 둘러 벽처럼 쌓았어요. 그리고 가운데 작은 덩어리들을 넣었죠. 그러다 불이 또 꺼지고 말겠어요. 걱정 마라, 헨리. 불이 활활 잘 타오를 테니까 아마 분명히 잘 탈 거다. 화부 말이 옳았어요. 헨리가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물이 끓기 시작했죠. 헨리는 증기를 내뿜었어요. 헨리, 기분이 어떠냐? 삐삐! 헨리는 기적을 울리며 좋다고 대답했어요. 기관사, 불은 잘 타나? 네, 잘 탑니다. 증기도 많이 나오고요. 그렇다고 너무 과속하진 말게. 사장님께서 주의를 주셨어요.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제가 잘 조절하겠습니다. 헨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. 기분이 그렇게 좋은 적은 없었죠. 헨리는 신나게 달리고 싶었지만 기관사가 말렸어요. 헨리, 서두를 거 없어. 시간이 충분하니까. 헨리는 일찌감치 역에 도착했어요. 이어 토마스도 들어왔죠. 토마스, 뭐하다 이제 오니? 앞으로 너처럼 꾸물거리는 기관차는 안 기다려줄 거야. 안녕. 웬일이람? 애니, 클라라벨, 너희들 헨리가 저렇게 기운찬 거 본 적 있니? 애니와 클라라벨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